내가 이런 걸 얼마나 듣고 싶었는데 진짜 마비노기 16년, 17년 하면서! 이거 말고 저번 게 로드맵이 몇 시 9시쯤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 게 8시 50분에 올라왔는데 아직 안 올라왔네 아직. 언제 올라올까요? 공지 사항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근하고 계신가 아직? 어? 아니야 일단 기다려봐 기다려봐 일단 일단 기다려보자 한번. A few moments later. 여러분들 공지 떴답니다 공지. 자 안녕하세요 마비노기입니다. 답변 내용 게임 내 적용 시점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밀레시안 건의 사항 알림판을 신설했습니다. 어허. 자 각 항목별 진행 사항은 밀레시안 건의 사항 알림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와! 아이 알림판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. 자 일단 먼저 밀레시안 개선 희망안을 보면요 여러분들 288까지 한번 볼게요. 자, 아 이런 식으로 한 줄 두 줄 이렇게 했군요. 적용 일정까지 나오네요. 와, 야 이렇게 해야지 그랬어. 아니 진작에 이렇게 하지 그랬어. 백선 문제 롤백 현상들은 불특정한 채널과 캐릭터의 발생한 내용이나 거치거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면서 자 개발팀의 오판입니다. 내가 이런 걸 얼마나 듣고 싶었는데 진짜 마비노기 16년 17년 하면서 총대진 믿고 다른 게임 안 가고 전부 갑니다. 저기요, 아니 게임을 보고 마비노기를 들어야 되는데 복귀하거나 처음 하거나 남는 사람들은 왜 총대진을 보고 남는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워줬습니다. 그 원인이 총대진이 활약했다는 걸 믿고 계속 증거하겠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왜 총대진을 믿고 정보를 아니 우리 뭐라고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나도 그냥 석상 1위야 그냥 덤바튼 석상 1위야 던진이야 그냥 나도 총대진 개존멋? 나 원래 2주 준비하고 있었다고 나 원래 아니 유지 보수하러 잠깐 망치로 못 들고 들어온 건데 왜 나한테 이래. 자 다음 거 공지 내용 수정 시 기존 공지 사항이 아닌 새로운 공지 사항 작성. 내일 아 이런 거 이런 거 내용 추가. 아 자 수익 대비 적자가 발생할 수 없는 과장 수리비 구조 회피 중요합니다. 수리비 구조. 야 올해 6월까지 올해 6월까지를 얼마 안 남았어요. 100일이야 은행 수수료는 폐지한죠. 폐지한다 하시죠. 웬일로 마음에 드는 말이 몇 개 보이네요. 아 진짜 그렇네요. 빚쪽 계산구가 안 되도록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약간 일단 보자. 자 종족병 갤런스 조정. 재능 개편 먼저 하고 재능 종족은 나중에 이거 먼저 하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 먼저 하고 내년에 하겠다 이런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. 자 비밀 유저 제재 강화. 야 이제는 여러분들 고의적 비밀을 하는 경우 동일 기기에서 접속한 연관 아이디 모두를 단속 대상을 삼는 방식으로 청약 처리 영역 확장하고 있다. 야 이제는 부캐릭터로 와도 쓸모 없구나 이제는. 정조 PVP 이거 중요하다.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돼 이거 진짜. 이거 특히 초보자분들이 얼마나 이걸로 마음 상처 많이 받는지 알지 님들 이거 진짜. 아니 분명 간담회 때는 어디 대기업 과장님 같았는데 갑자기 캐주얼한 모습을 보니 뭔가 어색하네요. 근데 여러분들 진짜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원래 이거예요. 이게 기본 모드예요. 나 이제 근데 진짜 나 마비노기 이제 못 벗어날 거잖아 진짜. 나도 원래 짐 싸놨다고 원래. 나도 로스트아크 할 거야 나도. 아니 로스트아크에다가 신리한 서버에다가 점핑 캐릭터 만들어놓고 이제 와 로스트아크 겁나 재밌게 놈인다. 이제 이거 간담회 끝나고 이거 플레이 해야지.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지 들어가지를 못해 지금. 자 모임의 아트 스쿼드 개편. 마피아 게임과 같은 커뮤니티 미니 게임 추가. 탈틴 농장 개편. 자 후발 주자 필수 컨텐츠 개편. 그 외 오래된 컨텐츠 개편. 사냥 레이드 보상 테이블 개편. 필드 보스 레이드 시스템 개편. 던전 가이드 시스템 개편. 자 키트 부분이죠. 키트 중요합니다. 키트 중요해요. 자 필수적인 아이템 타이틀의 키트 외 획득 경로 추가 및 키트를 풀린 필수 아이템 타이틀의 대체제를 추가하여 아이템 선화 다변화. 키트 천장 시스템. 이건 상반기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상반기면은. 희망편 6월까지 업데이트 미친 듯이 잘하는 거야. 그럼 6월 달에 물론 커피 트럭 보내고 이제 땡스 노트 보내야지. 희망편이야 희망편.
서버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서버 경매장 통합. 서버 공간의 DB 정보가 간섭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합이 어렵습니다. 아 이거 어렵구나. 아일라 노래님이 좀 약간 슬퍼하시겠는걸. 아일라 노래님 총대진 아일라 노래님 진짜 별명이 지금 거기서 울프의 군수 울프했다. 나도 별명 하나 지어줘 라님들. 나 류투의 뭐야 나는 케찹 줄 알아. 아니 왜 야 왜 이렇게 차이가 나. 저기는 나도 군수 같은 거 줘 나도. 자 음악 버프의 지속 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. 아 진짜 드디어 너무 좋아 진짜. 폰트 크기 그래 제발. 아 눈이 앉아 눈이 침침해. 우리 마비 유저들 이제 나이 들었어 늙었다고 이제 어? 이제는 그 밀레시안 분들께서 애도 나와서 다들 이제 애도 있어 가정이 있어 이제 아기들도 있고 가정이 있대요. 자 집결의 뿔피리는 강제적인 시스템 온 오프. 아 드디어 아 죄송합니다. 욕 나올 뻔했네 진짜 죄송합니다. 개빡쳐 이거 이게 왜 개빡친지 알아 이게? 마빈이 들어가서 영상을 찍거나 스크린샷 찍을 때 맨날 저 집결의 뿔피리 저게 진짜 거지 같았어 진짜 저게. 주의 아이템 한 번에 죽기 기능 추가. 한 번에 죽기는 서버에 부활을 줄 가능성이 커 반응이 어렵다. 아 그래? 아 한 번에 죽기는 안 되고 아 단 죽기는 추가해준다고? 아 드디어. 자 다음 거. 아이템 쓰는 가방에 들어간 순서 설정 기능. 아 개좋아 진짜. 자 골드 아이템 개표. 골드 아이템 형태가 아닌 두카트처럼 단순 수치 데이터를 변경하겠습니다. 어 진짜? 패드 인벤토리 악보 스크롤 보관 기능 가능. 설마 되나? 자 현실 세계로서 악보 스크롤 경우 다른 아이템들에 비해 데이터 사이즈가 커서 소지한 패스 사용할 때마다 서버에 부활을 주게 되고 자칫 이러한 서버는 예기치 못한 게임 이상이 일어날 수 있어 적용이 어렵다. 아 어렵. 아이 악보가 되게 컸구나 데이터가. 아니 이거를 게임 17년 만에 아는 게 어딨어 진짜. 자 캐릭터가 나란히 섰을 때 반투명화. 야 스크린샷 모드 시엔 캐릭터가 반투명화되지 않도록 5월 중에 수정하겠다. 다음 거. 패스를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펫 인벤토리의 아이템, 스킬, 정보, 펫 볼 수 있도록 개편. 현재 펫 캐릭터가 구조상 손상되지 않은 펫의 정보에 접근하는데 서버 로딩상 구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. 아, 또한 로딩 측면에서 위험도가 존재하며 최소한 단시간 내에 반영 어려울 것 같다 결론 내렸습니다. 아, 오케이 알겠습니다. 이렇게 설명해주면 감사합니다. 자, 물뜨기 100% 성공한 확률 수준. 아니 이거 큰일 난데 이거? 아니 그럼 마창 인생 이거 좀 수정해야 되는데 이거? 아 이제 이거 못하네? 추억의 설정으로. 자 기가 안정인 키트의 샘플링 2차 타이틀이 필수로 요구되는 해결 문제 해결. 어? 잠깐 님들 끝자락 가니까 죄다 이걸로 이런 답변 나오는데? 12개! 요쯤부터 바빴구먼. 아 급했구먼. 내가 장난으로 하는 말이야. 진짜로 그냥 똑같은 말이라서 넣은 걸 수도 있어 알았지? 어. 야 다 읽었다. 아 다 읽었다 진짜. 와 아 개 힘들어. 아니 내가 간담회에서는 마비노기 미래 안 보인다 했잖아요. 이제 미래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물론 적용했을 때. 아 솔직히 말해서 저거 다 못할 거야 아마. 힘들 거야 맞아. 솔직히 말해서 일단 저렇게 설명해 준 것 자체가 난 너무 고맙고 288개 중에 절반만 해도 게임이 좀 되게 원활해지고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? 그건 맞잖아요. 아 맞아 할 말 그거였지. 그 민디렉터님이 간담회에서 로든제인 방송을 통해서 뭐 그런 걸 뭐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떡밥 줬으니까 미끼 물어야지.